지금까지 들으신 이 녹음 파일들의 그 핵심은 발파 소리입니다. 무섭죠? 북한의 땅굴은 북한의 비밀 병기거든요. 그들은 핵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질을 하면서 핵을 굉장히 인정을 해달라고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미사일을 수도 없이 발사를 하고 해도 아이 그 무슨 그게 뭐 어? 그 그런 걸로 뭐 핵을 날릴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잘안 믿고 하니까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핵을 날릴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주고 있지만 사실은 뭐 그들이 핵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는 하죠. 없음에도 핵이 있다고 자랑질을 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정작 이그 땅굴은 김일성 교시에 의해서 50년간 땅굴을 파온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땅굴에 대해서는 일체 땅자도 꺼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땅굴이 있으니까 너희 남한들 남조선 너희 인민들 아주 죽었어 이제 응? 어느 날 갑자기 쳐들어갈 거니까 너희들 어쨌든 죽은 목숨이야 뭐 이렇게 엄포를 주는 게 없어요 땅굴로 인해서는 그러나 지상으로는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드느니 뭐 엄청나게 떠들어대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굴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안 하고 있어요. 그 속내가 무엇이겠습니까? 땅굴을 써먹겠다는 거예요. 땅굴이 있다라는 그 표시를 전혀 안 내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부터 땅굴에 대해서 긴가민가 대비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속임수의 전략이죠. 그런 속임수의 전략을 북한이 지금까지 구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십 년 동안에 전국 각지에서 우리 국민들의 사는 지역에서 땅굴 의심 징후들에 대한 그 제보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지역으로 땅굴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땅굴을 파고 지나가고 있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도 소리가 났죠. 그런 소리들이 들렸기 때문에 제보를 했던 거예요. 그 수많은 제보들을 그 안보기관에서 다 묵살하고 찾아내지 못하고 지금도 소리가 들리죠? 통탕통탕. 여러분들이 이 핸드폰 스피커로 들으실 때는 이런 소리가 잘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어폰을 끼시고 볼륨을 최대한 높이시면은 주변 소리, 여러분들이 계신 주변 주위의 그 소리들을 차단하면서 이게 파일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이렇게 잘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민한 소리도 들을 수가 있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이어폰을 잘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오래 시간이 응? 지나가고 있는데 뭔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 지금 이 녹음 파일은 장장 12시간 동안 녹음된 땅속의 그 상황을 녹음한 분량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조금 있으면 뻥 소리 나고, 조금 있으면 뻥 소리 나고, 그런 식으로 녹음을 해서 공개했던 VOR 방식. 그러니까 소리가 날 때만 작동돼서 녹음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녹음한 게 아니고, 리얼, 실시간으로 녹음한,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다 녹음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녹음을 한이 파일이기 때문에, 지하에서 다이너마이트 발파 작업을 할때 한번 터지면은 또 다음 발파를 위한 준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이제 시간이 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소리가 안 들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좀 급하신 분들은 뭐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고 그러면서 그 뭐 그냥 나가기도 하고 그러시겠지만은 또 관심 있게 계속 듣다 보면은 예,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발파 작업 소리가 또 들리곤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미 다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잠시 뒤에는 마무리하면서는 예, 그 구간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북한은 50여 년 동안 땅굴을 남한에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러한 그 각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대통령이 된 자까지 예, 구워 삶아가지고 예, 땅굴을 그 방송국에서 방송하지 못하도록 오부작으로 그 연천 구미리 쪽에 예, 땅굴을 촬영을 한 영상을 SBS에서 공개를 하기로 하고 5부작으로 제작을 한 영상을 3부작까지만 3부까지만 공개를 했을 무렵에 예, 국정원의 박지원의 공작으로 그때는 이제 국정원이 아니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예, 박지원이 예, 그 방송을 나가지 못하도록 예, SBS 측에 그 윤세영 회장이죠. 예. 이제 뭐 압력을 가한 거죠. 대신에 좋은 땅굴 방송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대신에 좋은 특종감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거는 뭐 이미 저희 남신땅굴 탐사대의 이창근 단장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공개에 밝혀진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김대중이가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고 있는 게 이제 SBS를 통해서 보도가 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된 거죠. 참 이토록 집요하게 북한은 땅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노출을 민간인들에게 노출은 될지언정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이 많이 알지 못하도록 그런 차단하는데 많은 공을 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역대 정권이 몇 번 바뀌는 가운데서도 아직까지도 이 수많은 땅굴이 우리 민간탐사대에 의해서 그동안 공개도 됐고 또 집중적으로 저희 남신땅굴탐사대를 통해서는 엄청 많이 지금 공개가 돼 있어요. 그럼에도 지금 안보기관에서는 다 깡그리 무시를 하고 있죠. 무시를. 그러나 꼬리가 길면 뭐 밟힌다고 이미 다 노출이 됐습니다. 노출이 된 땅굴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도 알고 국방부 장관도 알고 그 다음에 안보기관 놈들도 알고 국정원 놈들도 알고 다 알아요. 모르면은 대통령이 모르고 국방부 장관이 모르고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죠. 저희 같은 민간인들도 알고 있는데 이미 수많은 자료들을 이렇게 확보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전방에서만 땅굴 찾는다고요? 그것도 어쩌다가 한 번씩 찾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땅굴을 발견하려고 찾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찾고 있는데 국가의 국방의 예산을 편성받아가지고 병력까지 다 땅굴 찾는 전문 병력 병사들까지 다 배정을 받아가지고
연례 행사처럼 1년에 한 번씩 찾는 게 아니고 매일같이 밥만 먹고 밥 먹고 하는 일이 그거랍니다. 땅굴 찾는 거. 애국심을 가지고. 그런데 34년 동안 단 한 개도 못 찾았답니다. 어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전방 이복원에 있을 것 같은데 일리통과를 했을 것 같은데 뚫어보면 안 나온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안 찾는 거예요. 안 찾는 거. 예?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그런 집념이 강한 반공주의자, 정말 나라와 국민을 사용한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다면은 이 지경까지 안 놔뒀죠. 예? 지금 전방을 통과하는 땅굴 1, 2, 3, 4 땅굴의 깊이는 깊지 않습니까? 그러나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그 깊이는 점점 지표면에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낮아요. 이 후방 쪽으로 굉장히 낮은 땅굴이 많이 있어요. 몇십 미터 정도. 원 땅굴은 깊게 남쪽으로 멀리 가는 땅굴은 이제 깊죠. 그러나 목적지로 올라오는 땅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굴들은 낮아요. 깊이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남신땅굴 탐사대에 다우징 탐사에 포착이 돼서 저희가 시추를 해보면은 그냥 몇십 미터 속에서 저희가 녹음을 넣으면은 그 녹음 소리를 이렇게 지금 다 고스란히 잡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속에 땅굴이 있는 거지 뭡니까? 예? 대낮에 녹음된 것도 아니고 그냥 24시간 녹음 걸어놓으면은 새벽에도 녹음이 잡히고 예? 밤낮으로 녹음이 잡혀요. 그러면은 그 소리들을 이 남쪽에서 간첩 같은 놈들은 뭐 주변에서 들리는 공사 소리니 어쩌니 그런 헛소리들을 하면서 무마를 시키는 거죠. 땅속에서 분명히 땅속에서 녹음을 한 건데 어떻게 지상의 소리가 들어갑니까? 예? 대한민국이 미쳤어요. 미쳤어. 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 마저도 미쳐 돌아가면 안 되는데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지금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주 미칠 지경입니다. 네? 부정선거로 미쳐 돌아가. 부정선거가 있음에도 수사를 안 해. 대통령도 알고 있는데 지시도 안 해. 중앙선관위가 주범이요. 예? 주범. 국민의힘당 놈들 대표 뽑는데도 중앙선관위에 그 선거 관리를 맡겨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나와도 선거 관리에 맡겨요. 후보 정하는데. 참나, 이런, 아니. 생선가게, 예? 참, 고향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지, 이게 뭡니까? 예? 참, 이 나라가 정말 미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아. 미쳐 들어가고 있어요. 설령 어떻게 결혼을 했어도 아기를 안 낳아요, 아기를. 개를 낳은 건지 개를 끌고 다녀요, 세상에. 예? 저희도 애완견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 아들놈이 결혼 아직 못 해가지고, 애를 낳고,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나라를 이루는 근간, 핵심 요소가 뭡니까?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결혼도 안 해. 결혼을 했어도 아기를 안 낳아. 그러면은 2세를 안 낳으면은 이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은 나라의 3대 요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잡혀먹는 거죠. 그런데 북한 놈들은 우리 남한보다도 인구가 더 적은데도 뭐 남한 뭐 드라마를 봤느니 영화를 봤느니 네? USB에 있는 영화를 보다가 잡혀서 중학생 애들이 30명이 걸려가지고 뭐 공개 처형을 당했다느니 아니 인구도 많지 않은 그놈들은 죽이기도 잘 죽여요. 그것도 젊은 아이들까지. 참 북한도 우리 남한과 함께 우리의 영토로 명명되어 있는 정의되어 있는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대한민국이 빨리 북한까지도 자유통일시켜가지고 자유해방시켜줘야 되는 그러한 책임감이 있는데 지금 뭐 오히려 이 남한 내에 득실거리는 이 종북주사파 또 고정간첩 세력들에 의해서 휘청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민노총이 혈안되어 있질 않나 입법, 사법, 행정부 놈들이 돈을 처먹고 예? 법을 꼭 정의, 예? 정의를 불의로 판결을 하지를 않나 정치하는 놈들이 예? 국민들을 대변해서 일을 하지 않고 예? 불의로 자기들끼리 아니 우파 정당이면 우파 정당의 역할을 해야지 왜 좌파 이중대의 노릇을 하느냐는 얘기죠. 이게 미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빨갱이 나라로 만들지 못해서 아주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땅속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아닥하고 있는 거예요. 아몰랑입니다. 아몰랑. 아, 나 몰라, 몰라. 무슨 땅굴? 또라이 아니야? 아, 이런 분위기 조성해가지고, 뭐, 5.18 얘기하면은, 그냥 완전히, 예? 또라이 취급해가지고, 무조건 퇴출시키는 그런, 이런 비정상적인 나라,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기적. 예?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실감할 겁니다.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도대체 이 땅굴은 언제 가야지 다 인정을 하고 대비를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우리 민간탐사대 단 유일하게 한 군데 남은 저희 남신땅굴 탐사대 이렇게나마 여러분들에게 예, 땅굴이 있음을 알리고 또 공개를 하고 땅굴이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만 그냥 뭐 아주 외로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다른 그 유튜브 정치 채널 보게 되면은 우리 우파 유튜브 정치 채널 수십만의 구독자가 있는 그런 정치 채널 우파 채널을 보면은 뭐 그냥 지상에서 보도된 뉴스 모아가지고 그거 뭐 10분, 5분, 7분, 6분 이렇게 방송에서 올린 거 보면 뭐 그 순식간에 뭐 몇만 또 조금 있으면은 뭐 10만, 20만, 30만 일주일 지나면 한 달 지나면 수십만 뭐 이렇게 조회가 올라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까? 이 대한민국에 지금 예? 숨겨져 있는 땅굴을 알리고 있는 이 내용이 중요합니까? 안 봐요. 아 이거는 아 이제 이미 뭐 그거는 다 이미 아 그 땅속에서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는 소리구만. 아, 또 그거네. 또 저거네. 이야, 아니 그런 다음에 그러면 북한군이 올라오는 거 방송을 해줘야지 그때 좀 예? 관심 있게 실감나게 보시는 겁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너무 참 섬뜩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저의 이런 멘트에 대해서. 그렇죠? 맞는 말이니까요.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지만이, 많은 분들이 이걸 봐줘야지만이, 이게 퍼지고 퍼지고 퍼져서 정치권을, 정치인들을 압박하고 안보기관을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관심을 갖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마지막 보루가 뭡니까? 안보기관도 나 몰라. 정치인들도 나 몰라. 국방부 장관도 나 몰라라. 대통령도 나 몰라라. 마지막 보루가 뭐예요? 국민들 아닙니까? 국민들마저도 관심 없어 하면은 그냥 뭐 먹히는 거죠. 예? 그냥 먹히는 거예요. 북한 군들이 지금 땅굴 파서 여러분들 예? 발밑에까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할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떠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지상전은 저들이 불가능해요. 군사 전력으로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또 거기에 미군까지 함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상으로 쳐들어오는 6.25 때처럼 쳐내려오는 것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땅굴은 상황이 틀립니다. 땅굴은 기습전입니다. 기습 점령전입니다. 예? 여러분들 몰래 도둑이 들어오는 거 잡아봤습니까? 잡을 수 있습니까? 지금 뭐 전방에 CCTV 카메라 예. 그거 딱 설치해 놨고 이제 군인들은 편히 다른 쪽에 일을 하라고 해서 그 경계를 우리 사람 군인이 경계해 보는 것을 대신 기계가 감시 카메라가 잘할 거라고 하면서 세워놨는데도 남쪽 막사로 들어와 가지고 노크까지 했던 그런 사건들 그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해도 넘어오는 북한군이 있는데 그걸 막지 못했는데, 잡지 못했는데, 사전에 그걸 막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굴은 지금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국가기관에서 지금 모른 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실제로 어디에 땅굴이 있는지도 모르긴 할 거예요. 저들이 전방에서만 시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민간탐사대가 공개한 이런 영상들을 그래도 좀 생각이 있는 인간들이, 안보기관에 또 공무원들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참 그들도 속 터질 겁니다. 왜냐하면은 윗선에서 윗대가리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묵살하고 있으니까는요. 야, 있어도 입 다물고 있어. 이거 지금 밝혀지는 날이면은, 인정하는 날이면은 너나 나나 다 죽어 우리.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것들이. 그래서 지금 군의 어떤 조직, 안보기관의 어떤 조직이 이 땅굴을 조직적으로 막고 있는지 이 부분을 계속 노출을 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알게 해야 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 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알게끔 자꾸 이야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땅굴이 없다고 하는 인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박살을 내주세요. 예? 지금 어디 들어와가지고 땅굴 탐사대 영상 채널에 들어와가지고 땅굴이 없다고, 예? 땅굴일까요? 뭐 어쩌고 헛소리 하는 인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박살을 내주셔야 됩니다. 지금 북한은 땅굴 기술을 인정받아가지고, 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마스의 땅굴까지 예, 수출하고 거기에 관여해서 돈 벌어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자에는 또 러시아에까지도 진출한다고 뉴스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예, 축적된 예, 노하우, 땅굴 파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미 외국에는 소문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축적된 노하우가 어디에서 그 축적된 노하우겠습니까? 대한민국 남한 땅 여기를 파고 들어온 그 노하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마스나 러시아 그리고 또 예전에 캄보디아인가 어디에도 예, 땅굴 굴 파는 기술 지도를 했다라는 그런 그 기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그 노하우를 외국 그 북한 내 땅굴 파는 것을 요청한 그런 외국의 정치인이나 또 관련자들은 이미 남한에 판 땅굴에 대한 자료를 아마 북한이 공개를 했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디 어디에 땅굴이 어디까지 다 들어갔고 사진, 동영상 이런 걸 다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예? 그쪽에서는 아 우리 것도 파달라고 저 이스라엘을 지금 아 잡아먹어야 되는데 예, 어디서 어디까지 예, 이렇게 파달라고 어떻게 파면 되는지 기술도 가르쳐달라고 하고 직접 또 북한 병력이 또 예, 함께 팠을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예, 대한민국에만 땅굴이 없다고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논리를 펴는 사람, 그런 상식을 가진 사람이 이게 머리가 예? 제대로 된 머리입니까? 비정상적인 머리죠. 예, 이제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근 12시간 가까이 이 리얼로 이렇게 공개된 이 땅굴 작업 소리들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예, 중간중간에 어디의 지점에서 어떤 소리가 났는지는 제가 요약을 해서 한번 들려드리는 시간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장시간 공개를 하는 거는 이제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이어서 2탄, 3탄,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저희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 10년 동안을 저희 민간탐사대가 정부로부터 단 1원도 지원받지 않고, 뭐, 준다고 해야지 지원을 받죠. 오히려, 예, 땅굴, 예, 이거까지 다 공개를 해가지고, 응? 공개를 했음에도, 이거 땅굴 아니라고, 그렇게, 예,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런 냉대를 받으면서 이 땅굴 탐사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 무슨 돈을 주겠습니까? 예, 정부가, 국가가, 예, 안보기관이, 민간 탐사대에, 예? 아주 곧적어도 뭐 아주 그냥 뭐 자기네들이 땅굴을 민간인들이 찾으면은 아주 뭐 우습게 본답니다. 민간인이 찾으면 안 된답니다. 자기네들이 찾아야지 예? 위신이 쓴다나 어쩌나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일이 너무나 많아서요. 아 참. 자 나중에 또 시간을 가지면서 더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소리 난 부분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더 한번 해드려 요약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부분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거의 여기가 끝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예, 이 부분은 이제 녹음기를 묶고 있는 과정의 소리들이죠. 지상의 소리가 이제 차단이 되면서 땅속의 소리들이 이제 들리게 되는 거죠. 예. 초반에 어느 구간인가에 보니까 뭐 요란스럽게 드릴 소리도 차감기 소리도 잡혔던 것 같아요. 자, 이게 또 다 들으려면 안 되고 표시가 돼 있는 요 표시가 돼 있는 부분이 여러분 지상에서 이제 마무리 하는 소리네요. 요런 부분 구간이 있어요. 요런 데가 이제 그 반응이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땅속의 소리입니다. 이제 여기서 땅속의 소리가 크게 들릴 때는 이 레벨이 아주 높이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소리가 났죠? 쾅 하고. 자, 이동을 해보죠. 요 구간입니다. 좀 쾅 하고 소리 났죠? 이게 발파 소리예요. 이게 VOR 방식, 녹음할 때 그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리얼로 실시간으로 녹음하는 방식이 있고 소리가 날 때만 작동하는 VOR 방식이 있는데요. 이 발파 소리가 리얼로 이렇게 녹음하면 이렇게 소리가 실감나게 들리지만은 VOR 방식으로 녹음하면은 멀리서 들리는 발파 소리하고 또 가까운 데서 들리는 발파 소리가 또 다르게 이렇게 여러분들 듣기에 그렇게 다르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팍 하고 이렇게 들리지 않고 퍽 하고 이렇게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다 저게 무슨 발파 소리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다 발파 소리입니다. 또 한번 이동을 해보죠. 조금 더 가까이 요 구간입니다. 지금도 발파 소리 났죠? 이게 발파 소리입니다.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소리죠. 땅속 수십미터 아래에서 녹음된 겁니다. 이거 우물 파는 시추 기계로 수십미터를 구멍을 내서 저희가 고성능 녹음기를 넣어서 녹음을 한 거예요. 지상에서 녹음한 게 아니고 또 이동을 해서 들어보시죠. 자, 발파 소리입니다.
다음 발파를 위해서 또 이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여기에서도 멀리서 발파 소리가 조그맣게 들리는 경우도 있고 또 크게 들리는 경우도 있는데 땅굴 속에서 작업하는 그 구간이 또 긴 데에서는 당연히 멀리서 발파하는 데도 있고 멀리서 공사하는 땅굴 파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터지는 거는 이제 멀리 녹음기가 있는 쪽에서 먼 데서 이렇게 들려오는 거기 때문에 좀 조그맣게 소리가 담기게 되는 거죠. 그러나 크게 들리는 데는 이 녹음기하고 가까운 데서 터지는 소리이기 때문에 크게 들리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땅굴이 한 군데에서만 작업되는 게 아니고 쭉 길게 파는 과정 속에서 곳곳에서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니까요. 네, 이것도 발파 소리죠. 지금 발파 소리 여기 조그만 점 있는 데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어떤 소리인지요? 네, 이것도 발파 소리네요. 지금 발파 소리 여기 점점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빨간 거, 흰 거 같은 라인인데 예, 이게 전부 땅속에서 이상징후가 있었던 그러니까 발파 주로 발파가 있었던 그런 지점이거든요. 또 여기 한번 보죠. 네, 지금 멀리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진 상태이죠. 그 다음에 이쪽 구간은 지금 여기도 조그만 부분이 아주 점처럼 조그만 데도 있는데 이것도 아마 발파 소리일 수 있습니다. 뭔가 녹음기를 건드는 것과 같은 그런 녹음기 주변에서 뭐가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담기지 않습니까? 땅 속에 소리를 예, 지금 발파죠? 발파했죠? 자, 발파가 된 겁니다. 지금 자, 여기 또 있죠? 보이죠? 여기는 흔적이 있는데 소리가 안 들리고 여기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발파 소리 들렸죠. 지금 이렇게 땅속의 상황이 리얼로 잡힙니다. 땅굴이면 그게 잡혀요. 뭐. 땅속에서 녹음하면 땅속의 녹음 소리가 잡히는 거지 어떻게 지상의 소리가 들어가서 잡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상에서 녹음하면 그러면 땅속의 소리가 녹음이 되겠네요. 그들의 논리대로 주장대로라면 그렇다는 얘기죠. 사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상의 소리가 녹음이 되는 거지 더 잘 되는 거죠. 지상의 소리가. 마찬가지로 땅속에 녹음기를 넣었으면 땅속의 소리가 더 잘 녹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여기 큰 표시가 있어서 크게 어떤 소리가 잡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예, 꼭 그런 거는 아닌 상태네요. 예, 여기 조그만 선이 이제 있는데 여기서 어떤 소리가 지금 소리가 났죠? 또
요점을 통과하기 전에 직전에 발파 소리가 났고요. 그럼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도 아직 도착이 안 됐나요? 요 구간도 지금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소리는 안 들리네요. 요거는 이제 녹음기 주변을 해서 뭘 건드는 소리가 난 상태인 것 같고요. 자, 요기점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발파 소리가 들렸죠? 발파 소리가 나면은 이 레벨이 이 그래프 레벨이 지금 이 상태 보편적으로는 별일 없을 때는 요 정도 유지하다가 발파 소리 날 때는 높이 올라가요. 그걸로도 알 수가 있어요. 땅 속에서 다시 한번 보죠. 레벨을 한번 보세요. 팍 올라가죠? 발파 소리라는 걸 충분히 알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어떤 소리가 잡혔는지 한번 보죠. 예, 별소리 없이 그냥 통과가 됐네요. 그 옆에도 점이 뭐 하나 있죠? 여러분들은 화면이 적어서 잘안 보일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PC이기 때문에 화면이 큽니다. 예, 지금 발파 소리네요. 굉장히 많은 발파 소리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다 들려드릴 수가 없어요. 얘네들이 지금 땅속에 안반지대를 지금 뚫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이너마이트를 안쓸 수가 없어요. 다이너마이트 주로 다이너마이트를 써서 안반을 폭파시켜서 긁어내고 진출을 하게 되는데, 빠를 때는 굉장히 많이 뚫고 나갑니다. 지금은 발파 소리와는 다른 소리가 들린 것 같죠? 지금 발파 소리 났죠? 지금 이동하면서 지금 발파 소리를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여기 구간까지가 시간적으로 거기는 발판은 없나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그럼요. 네, 여기도 그냥 발파 소리는 안 들렸죠? 이쪽으로 가볼게요. 중간중간에도 발파 지점이 있을 겁니다. 네, 거기도 큰 소리는 안 났어요. 특이한 소리. 여기도 뭐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네, 녹음기 주변에 파이프를 건드는 소리인지 뭐 어떤 소리가 지금 들렸죠? 여기는 발파 소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표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가까이 대봤는데 아직 안 지나갔네. 특별한 소리가 안 담겼나 봐요. 다음 지점으로. 멀리서 들리는 발파 소리네요. 멀리서 들리는 발파 소리가 있었고요. 여러분들이 이어폰 끼고 이어폰 끼시고 볼륨을 최대한 높이시면은 예, 깜짝깜짝 놀라실 그런 발파 소리들을 선명하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라도, 다시 보기에서 보실 때는 그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도, 발파 소리는 아닌 것 같고, 뭐, 건드는 소리죠. 건드는 소리. 자,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파 소리네요. 발파 소리가 있었죠?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인 발파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버찌버찌님, 굉장히 무섭죠. 그리고 또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은 또 새로운 지역을 이렇게 시추해서 이렇게 또 녹음을 해가지고 땅굴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작업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후원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 탐사대 영상들 남치탐굴 탐사대가 있다는 걸 알리시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이거 너무나 충격적이고 놀랄 만한 그런 내용들의 영상들 어리이라고 생각되시면은 그것을 각종 SNS 상에 또 단톡방에 또 각종 뭐 어떤 커뮤니티에 올리셔서 링크 주소를 올리셔서 알리시고 계속 홍보해 주는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혼자만 보고 이런 게 있구나 걱정이네 이렇게 그런 선에서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이거는 다른 뭐 부정선거 문제에 그 이상으로 버금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안보의 문제이면서 이거를 대처하지 못한다면은 순식간에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의 포로가 된 상태에서 일단 그렇게 점령당하면은 우리 남한 인구 상당수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뭐그 외국의 사례를 보시면은 뭐 아시지 않겠습니까?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뭐 이런 쪽에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대한민국은 뭐
이 저 북한 사람들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 지금도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아오지탄강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권에 반대하는 자들 사상이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자들은 가차없이 그런 데 보내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노동을 시키고 하는, 그리고 또 공개 처형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집단 아닙니까? 저런 자들에게 점령당하게 되면 우리 뭐 아유 우리 남조선네 그 여성 동무들 아주 예쁘대. 너는 살려줘야 되겠네. 이게 아니죠. 예?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기 생각하고 나는 뭐 살려주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여성 시청자분, 뭐 미스 코리아 출신이라고 해도 그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어쨌든 자유는 있을 때 지켜져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굴 문제만큼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희 뭐 남진당굴 탐사대, 민간 탐사대원들이 몇 명이 이렇게 수고하고 올리니까 뭐 아주 대수롭지 않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닙니다. 저희도 뭐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예? 그냥 저희 할 일만 하는 거예요. 뭐 후원이 들어오면은 그거 모아가지고 땅굴 시추에서 녹음해서 여기 땅굴 맞습니다 하고 알리는 거. 뭐 형편이 안 되면 그냥 뭐 마냥 또 뜸해지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이 영상 올리는 것도 뜸한 후에 지금 안될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쉬면은 우리 국민들 또 정신 상태도 또 해이지시고 그러실 것 같아서 이미 많이 해이해지셨더라고요. 저희가 한동안 오랫동안 쉬다가 코로나 이후에 쉬다가 방송을 했을 때는 잠깐 반짝하면서 관심들을 보이시면서 또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땅굴 시추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한두 달도 채안 가면서 시들시들해지면서 관심들이 없어졌어요. 아울러서 저희 탐사대도 맥 빠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열화와 같은 물심양면에 그런 관심을 갖고 할때 저희 탐사대도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은 뭐 어디나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특별히 안보 문제, 특별히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직결되는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안보, 특별히 지상의 안보가 아니고 땅속의 안보. 지상의 안보는 군도 있고 미군도 있고 뭐그 각종 장비들도 있어서 감시 기능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북한이 쉽사리 인공위성이 내려다보이는 상황 속에서 전쟁을 감행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땅굴은 다르다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안 보입니다. 무슨 뭐 땅속에 뭐 움직임이 다 보인다는 등그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좀 간간이 계시는데 미군 정찰위성 뭐 해서 땅속 수십 미터까지 다 본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이제 그분의 상상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현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스라엘이 왜 하마스 땅굴 때문에 걱정하고 전전긍긍합니까? 수많은 땅굴 그렇게 쉽게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나마 자국의 안보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땅굴 찾는데 적극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찾고 있지만은 대한민국은 상황이 틀려요. 지금 안보는 안 보여요. 사실은 북한이 지상으로 쳐들어오도 온다고 해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땅속 땅굴은 지금 전혀 무방비 상태지 않습니까? 관심도 없고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대비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 미군이 있으니까 다 막아줄 거래요. 어떤 정신 나가신 분들은 미군이 어떻게 그걸 막아줍니까? 미군이 예? 지금 거주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뭐 동두천, 뭐 평택, 뭐 어디 군산, 뭐 어? 또 뭐 몇몇 군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굴은 미군이 머물고 있는 주둔하고 있는 지역 그 부근에만 땅굴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이 없는 지역 더 많은 지역에 땅굴이 지금 예?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지하철이 잘 예, 건설되어 있는데 이 지하철로 북한이 땅굴을 다 인입을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대도시의 그 지하철. 그러면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지역의 그 어? 역으로 북한군이 새벽에 몰래 기어 나온다 그러면은 저기 동대문에 있는 그 어? 역사로 나온다 그러면은 저기 동두천에 있는 미군이 예? 출동해서 5분 만에 거기 와서 지켜줍니까? 저기 평택에 있는 미군이 5분 만에 날아와가지고 축지법으로 날아와서 거기서 예? 북한군을 막아줍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니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설을 쓰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아, 우리나라 영토는 우리가 지키는 거지 무슨 6.25 때 지켜져가지고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아무 연고도 없는 나라 와가지고 대신 목숨을 바쳐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줬는데 아직도 미군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올려주지 않으면은 미군 철수하겠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예? 트럼프 욕만 하고. 트럼프는 뭐 우리나라 대통령입니까? 미국의 대통령이지? 미국의 젊은이들의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게 당연히 그 나라의 대통령인 거지. 어떻게 다른 나라 가가지고 충분히 대가도 받지 못하고 계속 미군의 예? 그런 그 세금만 써가면서 지켜달라 그러면 그게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한미 방위조약, 상호 방위조약이 이렇게 체결되어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 때 체결되어 있어서, 그거 지키느라고 여태까지, 예? 의리를 가지고 여태까지 주둔해오고 어? 있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 미군에게 우리가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반대로 거꾸로 해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월남 참전도 다녀와서 경제적인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은 계속해서 월남에서 주둔하면서 우리는 계속 이득만 취해가려고 그러면 월남이 좋아하겠습니까? 월남 대통령이? 월남 국민들이?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뭐 땅굴로 쳐들어오면 미군이 있으니까는 뭐 괜찮다, 걱정할 거 없다, 요따위 소리 하는 인간들 보면은 아주 정말 그런 인간들부터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 죽기는 마찬가지긴 하겠지만 시간차를 두고 죽는 거는 뭐 다 마찬가지긴 하겠지만은 아주 곧다위 소리 하는 사람들, 인간들 보면은 정말 얼마나 얄미운지 모릅니다. 이럴 테면 이거예요.
지금 부정선거 때문에 얼마나 지난 2020년 그 전부터는 또 2017년 문재인 가짜 사기 이런 인간이 나와가지고 부정선거 당선 시켜줬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에서. 그 이후에 2020년 4.10 총선 부정, 또 중간중간의 선거들 부정, 또 언제입니까? 4.10 총선 부정. 그거 알리느라고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전단지 돌리고 집회하고 가두 홍보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부정선거 알리느라고 다가가면은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부정선거가 있으면 큰일이죠. 요따위 소리하는 인간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굴이 있으면 큰일이죠. 땅굴이 있는데 무슨 땅굴이 있으면 큰일입니까?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무슨 부정선거가 있으면 큰일이지옵니까? 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부정선거도 사실이고 땅굴도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런 소리 들으면은 천불나고 열불날 겁니다. 예? 지금 부정선거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겠고, 이 땅굴 문제도 상당히 시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 남치 땅굴 탐사대 요원들, 뭐 저하고 둘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아톡이라고 해가지고 아스팔트 토크라고 해서 부정선거를 알리는 그런 집회를 진행하는 측에서 저희 남치 땅굴 탐사대를 초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우리 권다우 의원님하고 둘이 나가서 땅굴 이야기를 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6시부터 한두 시간 정도 아마 진행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남치 땅굴 탐사대 채널을 통해서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 그때 또 보시고 또 댓글로 많은 격려와 응원들을 해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또 알려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장장 12시간 가까이, 12시간 된 것 같네요. 오늘 방송, 라이브 방송이 이제 진행이 됐는데 처음으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뭐 수없이 많은 영상들을 현장에서 방송하는 때도 있었고, 그리고 또 편집해서 알리는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우리 탐사대원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생활하는데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은 그런 상황에 이런 우파적인 활동을 하다 보면은,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들이 다 점령을 하다시피 지금 점령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요원 대원들 중에는 아주 엔지니어가 있어요. 기술 고문으로 계시는 우리 건다우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술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전기 전자 분야 뭐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 그런 쪽에 업무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AS를 또 다니시기도 하고, 군사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이렇게 드나거리시고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일감을 많이 잃었어요. 아마 이런 활동을 하는 거를 그 기간에 좌파 놈들이 알고 그 오다를 주지 않는, 일감을 주지 않는 일이 발생이 된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우파는 참 이런 애국 활동하면은 죄가 되는 거고,
좌파는 국가를 전복시키고 대통령들을 끌어내리고 예. 뭐 나라를 좀먹는 일을 하면은 오히려 박수 받고 또 보상을 받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의 그 상황이 되어 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 빨리 종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 분들만 노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평범한 시민들도 국민들도 애국적인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애국적인 마인드가 특별한 독립운동하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비록 현장에 나가서 정말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말을 타고 아니면은 뭐 영화에서 나오는 또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서 적국의 수장들을 암살하고 하는 일은 그들이 하지만은 그러나 배후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뒷받침은 말을 못하는 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뒷받침들은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뒷짐지고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그러면서 자유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나라가 비상시국이라는 것을 지금 몇 년째 계속 비상시국 아닙니까? 나라가 북한이나 중공에 넘어가느냐 마느냐의 그 기로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대통령이 간첩이 대통령이 된 나라, 뭐 대통령이 된 간첩, 이런 책자도 지금 나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을 지칭한 거거든요.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해도 지금 재판에서 이겼어요. 문재인이 간첩인 게 인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자가 대통령,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헤쳐먹은 거예요. 그 헤쳐먹을 동안에 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와 같은 성향의 자들이 대한민국을 지금 자리를 깔고 앉아서 차지하고 유린하고 있겠습니까? 이 점을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정말 너무나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치단골 탐사대에 들어오시는 분들만큼이라도 더 정신무장도 하시고 더 우파적이고 애국적인 마인드를 마인드로 정립을 재무장하셔야 됩니다. 지금 2호선 물레역에 있는 물레공원 내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군 시절 거기서 5.16 혁명을 기획했던 5.16 혁명을 위해서 회의하고 했던 벙커 육관구 벙커가 있는데 그 벙커가 5.16 혁명 63주년 되는 올해 5월 16일 날 개방을 문을 열고 일반에게 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랫동안 민간이 거기를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은 관리가 안 됐어요. 저쪽에 아마 남치단골 탐사대에도 그 영상이 아마 올라와 있을 텐데 최초로 공개되는 5.16 벙커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곰팡이가 쓸고 뭐 형편없는 그런 상황을 안 되겠다. 나라가 지금 정신들이 다 벌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 5.16 정신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인식을 하고 거기 민간단체가 시민단체가 여러 팀이 거기를 재개장하기 위해서 도색을 하고 다 이렇게 좀 체계를 정리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뭐 관할구청이 영등포구청인데 뭐 아유 뭐 도울 일 있으면 돕겠다고 했던 자들이 갑자기 태도가 덜 변해서 거기 자물쇠를 바꿔치기 하고 예 번호키로 딱 바꿔놓은 거예요. 그리고 출입금지를 해놓고 그리고 지금 영등포구청 앞에서 저희 예,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민의힘당 소속의 예, 구청장이 있는 구청이에요. 최호건인가 최호원인가 어쨌든 그런 자가 있는 구청에서 그런 짓을 자행을 했습니다. 예? 이게 정말 경악할 일 아닙니까? 우파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당 소속으로 있는 그 구청장이 있는 구청에서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김대중 정신, 5.18 정신은 헌법에 예? 넣어서 계승을 해야 되고 박정희 정신은 깔아뭉개고 말살을 해야 되는 그런 자들의 지금 입김이 작용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박정희 정신이 지금 5.16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네, 저 좌파들은 박정희 5.16 쿠데타 그러는데 쿠데타에서 예? 나라를 차지하는데 단 한 명의 예, 사망자도 생기지 않은 쿠데타가 전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쿠데타라고 저들은 폄하하고 비하하고 있습니다. 깔아 뭉개려고. 혁명입니다. 그야말로. 위대한 혁명을 박정희 대통령이 장군이 해낸 겁니다. 그 뒤로 대한민국의 경제 5개년 개발계획 세워가지고 나라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대통령이 불철주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을 했습니까?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지금도 외국의 유수의 여러 나라 정상들 또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박정희 존경하고 또 새마을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또 한국을 방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오면은 그 벙커도 이제 예, 그분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여기가 어떤 장소였다. 그 다음에 또 용인 기흥에 있는 새마을 시범 새마을 주택 시범적으로 지은 1호 주택이 있어요. 거기도 문재인 정권 때 거기를 빼앗으려고 5만 그 책동들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를 지키고 계시는 이병화 박사님이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도 잘 버티고 지금 사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또 연계해서 거기도 방문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지금 우파가 너무나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예? 여러분 자신들부터 나 자신부터 우리 자신들부터 정신무장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밤이 깊은 게 아니라 새벽이 점점 예, 깊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우리 버찌부찌님 젊은 여성이신데 아이고 어쨌든 잠도 없는지 들어오셔가지고 예, 또 스패너 역할을 해주셨네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저는 라이브 방송을 이제 오늘 일단 했지만은 뭐 내일 하게 될지 못 하게 될지 그거는 이제 뭐 딱 언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자주 이렇게 남친단골 탐사들을 들여다 보시면서 또 구독은 구독이고 알림 설정도 이렇게 해 놓아 주셔서 방송이 올라오면은 아 뭐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게 되는 알림 설정을 해 놓으셔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